요 캘리퍼를 갖고 왔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뒷타이어에 기름 샌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에다가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타이어를 뺐더니 기름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 이미 캘리퍼에서 오일이 샌지좀된 거였어. 자, 아무튼 사진 찍다가 캘리퍼를 새로 갖고 와가지고 새로운 캘리퍼로 교환을 했거든요. 캘리퍼를 교환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야. 패드는 멀쩡하죠? 지금 캘리퍼를 제가 교환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새로운 캘리퍼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뒷타이어를 빼고 캘리퍼를 교환하고 있는 도중에 새 거를 바꿔서 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아, 이거 가이드 핀에 대한 영상은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가이드 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요거 가이드 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카메라를 켰다 껐다 하니까 방송 이거 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아, 찍긴 찍었는데 장갑 쓴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맞추면 될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갖고 왔어요. 요 캘리퍼를 갖고 왔어요. 이건 이제 앞 캘리퍼인데 뒷 캘리퍼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큰 캘리퍼라 아무튼 좀 어렵겠지만, 캘리퍼를 보면 요게 이제 위에 있는 하우징이라는 거고, 밑에 있는 게 캐리어. 여기에 패드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패드 두 짝이 이렇게 들어가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꽉 잡아주는 거예요. 캘리퍼 구조를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는 그거 설명하기 시간이 없고, 그거는 제가 캘리퍼 강의한 데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를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가이드 핀이에요. 오늘의 질문은 뭐냐? 이 가이드 핀에 이 부츠를,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오래되면 아, 약간, 아, 아무튼 뭐 그런 냄새가 나. 이거, 이게 그리스가 말라져 있는데, 그리스가 오래되면은 얘가 약간 끈적끈적해져가지고, 그리스 종류 따라서도 약간 다른데요. 전문가는 맛으로? 아무튼 처음에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요렇게 앞으로 바짝 보시면은 바짝 쪼그라들어가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나오면은 누르면은 공기가 안에 차 있기 때문에 뿅 하고선 다시 튀어나오죠. 이렇게 뿅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된 애들은 꽉 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빼면은 안으로 다시 쏙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얘는 너무 뻑뻑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이 별로 안 좋은데, 캘리퍼 너무 옛날 거라. 아무튼 이게 잘 움직인 애들은 이렇게 빼면, 이게 진공이 돼 있으면 얘가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고, 얘는 공기가 차 있으니까 누르면 튀어나오고. 그럼 도대체 어느 높이에 맞춰야 되느냐? 설계된 가이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까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뭐야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돼? 라는 질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답을 주기 전에 뭐 되게 질질 끈다 이런 댓글이 또 달릴 텐지만 어쩔 수 없어. 네. 원인을 알고선 답을 드려야지, 원인도 모르고선 야 답만 내놔 그 답안지 보고선 바뀌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랑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저 무거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캘리퍼가 이렇게 위에 붙여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캘리퍼를 꾹 밟으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늘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얘를 계속 일로 땡기려는 힘. 그러니까 하우징에서 바깥이 안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려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있으면 브레이크 패드의 이 바깥쪽 놈이 계속 안을 닫고 있는 거죠. 달리는 동안에 얘만 계속 닫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야 브레이크를 밟아야 얘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닫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밖에 있는 애를 계속 얘가 끌어 당긴단 말이야. 그죠? 끌어 당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장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바짝 들어가 있는 거, 여기를 이제 공기 빼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를 살짝 드라이버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살짝 열고 꽉 눌러줘요. 눌러주 해주면 살짝 나온다고, 요 정도 딱 나온다고. 아무튼가 이렇게 너무 압착돼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캘리퍼가 이렇게 물고 있을 때 피스톤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스톤이 여기 있죠. 피스톤이 여기에서 이렇게 민단 말이야. 밀어. 밀면은 얘가 진공이 있으니까 못 밀게 하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야. 왜냐면 자꾸 당기려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당기려고 그러잖아. 아까 전에는 나가려고 하는데 얘는 당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기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니까 피스톤을 나가는 거를 방해하긴 하지만, 내가 밟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 별로 상관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안에 이게 너무 많이 당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밟는 힘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하는 거거든. 밟는 힘이 없어졌을 때 얘가 계속 나를 땡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패드가 어느 쪽 패드가 계속 달아요? 안에 쪽에 있는 패드가 계속 닿게
당겨주는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패드가 안쪽으로 계속 당겨져가지고 닿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원래 브레이크 패드는 돌 때 계속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히는 거를 뒤로 밀리는 힘은 누구냐? 그 로터의 런아웃인데 그건 뭐 다른 강의에서 했으니까 브레이크 영상 보시고요. 그 로터 런아웃으로 인해서 패드가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벌어지는 거를 못 가 막아주는 게 얘란 말이에요. 너무 꽉 돼 있으면. 그러나 얘 진공이 더 세느냐 아니면 얘가 압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하는 게 세느냐 여기 안에 공기가 꽝 차 있는 게 더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셋업하면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가이드 핀은 그냥 그리스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진공이 유지가 돼요. 그냥 그래서 거기다가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기 좀 안에 들어가라고 그냥 공기 들어가서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갈 땐 나가라고 칼집으로 흠집을 내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어. 근데 오염됐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는데 이제 높이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느냐 잘 보십시오. 이게 찍으면서 장갑 벗었다 하다 보니까 장갑도 못 껴가지고 하는데 언제가 제일 좋으냐? 지금 패드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다 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들어갈 수 있어.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얘도 살짝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만약에 얘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얘를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어. 얘가 계속 이 푸시하니까 바깥에 있는 패드가 아우터 패드가 계속 로터의 바깥을 밀게 되고 이게 너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에 있는 패드가 계속 이쪽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쯤 위치하는 게 좋고 가급적 밖으로 계속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만들기보다는 아예 이거를 바짝 붙이는 처리 많이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겠으면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고무가 가급적이면 더 안으로 바짝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것보다 낫다. 고품을 보여줄게요. 고품 이게 지금 뜯어낸 캘리퍼인데 뜯어낸 캘리퍼 보면 어때요? 아예 그냥 왕창 쪼그라들어 가지고 꽉 압착돼 있죠? 이 상태가 차라리 낫다. 이래야지 뭐 완전히 아이디어란 건 아닌데 이 제일 장착할 때 편한 건 뭐냐? 이걸 뭐 설계 단위로 뭐 3.5mm를 일로 밖으로 빼고 멋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요. 그냥 패드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캘리퍼의 피스톤이 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쓱 껴줘야 되거든요? 껴줘야 되는데 핀 때문에 안 껴진다? 그럼 핀을 안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냥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의 높이만 되면 사실 껴진 후에도 밖으로나 안으로의 residual force 그러니까 늘 존재하는 힘을 좀 제거해 주는 거죠.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상태면 충분하다. 그 정도로 편안하게 패드 끼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면 되는 거. 말 못하는 저 대신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위치의 높이면 딱 된다. 제 걱정인 거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압을 제거했는데도 계속 압이 남아 있어서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캘리퍼가 오래되고 열에 노출되면 그리스가 굳거나 변형돼서 고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저같이 이렇게 상온에다가 놔두면 그리스가 좀 굳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저 하게 되면은 빼가지고 그리스 닦아줘도 되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나? 예, 이 가이드 부츠 이게 가이드 핀에 있는 고무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또 가리켜 얘는 되게 말랑말랑하죠. 신품이라서 누르면 뿅뿅 튀어나가고 그죠? 이거보다 더 심하게 들어와 있었어. 심하게 들어가서 많이 누른 건데도 저런 거였어요. 네. M사에선 이 간격 2.5mm 최근에 늘렸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2.5mm라고? 늘린 이유가 부츠의 내부 진공을 이용해서 아우터 패드 릴리즈를 하겠다. 핀 부싱이나 부츠에 맞지 않는 그리스를 쓰니 붙어버리더군요. 예, 잘 쓰셔야 돼요. 이게 고착이 되면은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이게 캘리퍼를 꾹 누르면은 여기에서 피스톤을 누르면은 얘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이것도 있어 이게. 얘가 나가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얘 밀었어. 꽉 찼어. 그 다음에 얘가 나가줘야 되잖아.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고착이 되면 패드의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붙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편마모가 일어나거든요. 편마모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피스톤이 점점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피스톤이 더 많이 튀어나오다 보면은 이게 여기 고무 부츠 있는데서 기름이 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꺾여서 나와. 이게 똑바로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꺾여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꺾여요. 또 꺾이면 이제 완전히 푹 새는 것이. 왜냐면 여기 편마모가 또 패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다 골고루 마모가 되면 참 좋은데 이쪽 리딩 엣지 아니면 이쪽 뭐 트레일링 엣지 뭐 이쪽만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캘리퍼가 이렇게 또 기울어. 기울면은 또 패드가 이게 피스톤이 나올 때 이렇게 기울어서 나와.
처음에 조금 나올 때는 기울여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게 많이 달아가지고 패드가 둘다 많이 달아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기울어서 나오다 보면은 부츠가 여기서 쑥 빠져. 그러면 저처럼 이제 기름이 쑥 나오는 거지. 저는 패드에 의한 기름이 아니었고 실 불량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가. 그래서 가이드 핀에 이 부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생각보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원래 캘리퍼 장착하기 전이나 아니면 장착하도 정비할 때는 이 안에 오일 그리스가 아까 위에 말해주신 대로 떡대지 않도록 끈적끈적해지지 않도록 닦아주고서 새로운 거 넣고 이렇게 잘 움직이는지. 이 캘리퍼 플로팅 캘리퍼라고 하는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캘리퍼의 그 특징상 이 위에가 편안하게 잘 움직여야 돼요. 이게 잘 움직여주지 못하고 뭐가 나를 꽉 물고 있다, 못 움직이는 게 어딘가 고착이 돼 있다 그러면 편마모가 일어나기도 하고 로터가 너무 뜨거워져서 열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의미 없는 부품은 없다. 예, 맞는 건데. 예, 아무튼간 이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이 섞어져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아 가이드 부츠 캘리퍼 혹시 자가 정비하실 때 캘리퍼 부츠 이런 거 있으면은 아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미생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찾아보셔서 공부하셔서 장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거 알려드렸어요? 어느 쪽이 고무가 있는지 어느 쪽이 고무가 없는 핀인지 기억나죠? 하나는 끝에 고무가 달려있고 하나는 고무가 안 달려있어요. 요거는 왜 그렇고 어디에 달려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관련한 영상은 저는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자동차 미생 가이드핀 이래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잘 찾아보세요. 저도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땅바닥에서 방바닥에서 한번 하면서 한거 있는데 그거 잘 기억하셔서 교환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환해 주셔야지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설계로 다 시험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좌우 패드 마모율이 다른 거나 한쪽 패드의 두 개의 마모율이 다른 경우가 많네요. 예, 많아요. 맞아요. 그 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동 조건이 다 다르고 설계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캘리퍼를 보시면 뭐 캘리퍼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캘리퍼라고 생각하면 여기 안에 피스톤이 있잖아요. 이 중심선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브레이크 패드의 중심선과 옵셋이 있어요. 옵셋이 아무튼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편마모 상하 편마모냐 아니면 리딩 엣지 트레일링 엣지의 편마모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고요. 뭐 다시 패드로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여기서 챔퍼를 깎는 경우가 있거든요. 챔퍼를 J 챔퍼를 깎느냐 그냥 스트레이 챔퍼를 깎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홈을 여기 넣어주는데 홈을 이렇게 넣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넣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넣어주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가 여기까지 나중에 캘리퍼 강의는 계속 차차적으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가이드핀 부츠 그냥 함부로 생각할 거 아니고 아무렇게나 세팅하면 안 된다라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